오히려 창훈이 형이 힘들 수가 있다. 그렇지, 맞추려고. 아. 이게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나. 아. 아. 제가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많이 싸웠었어요. 그치? 아. 어떤 이유로 싸워? 세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80년대와 60년대잖아요.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는 세대예요, 도저히.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. 연애할 때 헤어져가 이혼애가 돼버리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5년 동안 싸움은 이혼애 계속 그러면 살았어요. 아, 네. 5년을. 네. 5년 정도. 근데 그 지나서 지금은 맞춰가는 뭐 단계였구나. 완벽한 사랑? 네. 완전한 사랑? 아, 완전한 사랑? 예. 야. 형님, 근데 너무 행복해.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싸울 때 초반에 자기도 모르게 이놈이라고 했대. 어머. 와이프한테. 너무 나이 차이. 그렇지. 도둑! 내가 나이 자식아! 그래! 너무 쉽게 봐. 이럴 때 나도 모르다. 와. 싸울 때 창피해. 근데 진짜 네 살이었는데 내가 지금 아내는 결혼하고선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없어요. 친구들하고. 저는 점심만. 점심. 그러니까 혹시라도? 점심 때는 친구들을 만나는 게 좋은데 저녁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지. 그렇지. 왜냐? 너무 젊고 이쁘기 때문에. 아유. 옛날에 아버지들이 아니까 술을 못 먹게 하겠군요.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없고 그러면서 혼자 그냥 집에서 SNS만 해가지고 본인이 자기 일도 찾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저 도와주고 그러니까. 왜냐면 창훈이 형 같은 경우는 왜냐면 입장이 되는 게 왜 저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다 막는 게 아니고 안에서도 할 수 있게끔 다 환경을 아니 근데, 만들어주고 도와주니까 난 모르겠고 일단 창훈이 형 저 옷이 안 어울려. 얘기 들어보니까 형 그냥 한복 같은 거 입고 다니고 진짜 안 어울려. 나 가만 봤더니 완전 꼰대야. 우리 아니, 내가 봤을 땐 아 너도 난 진짜 좋아하는 형이라서 얘기를 못했는데 형 김봉건이랑 처음 들어봤어. 형 잘해주세요 형님. 더 형이 맞게요. 김봉건 형님보다 더 형이야. 그래 그 한참 어린 동생이야 그 양반. 제일 3년 동안 엄청 싸우다가 최근에는 안 싸워요? 많이 안 싸워요. 아~ 무슨 일로 싸웠어요? 일적인 거? 그 노래 같은 것도 가르쳐준 노래도 못하면서 나보다 못하면서 가르쳐준다 뭐라 싫어요. 하고 자존심 때문에. 네. 귀엽다. 또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거 있어. 왜냐면 특히 연상 만났을 때 이렇게 자꾸 딱 터치 들어오면 아 내가 알아서 할게. 더 어른인 척 하려고 그런 근데 그 솔직히 습성이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제 남편이 그런 선배의 남편이 있었다면 더 빨리 잘 되고 더 빨리 뭐가 있을 텐데 제가 오죽하면 이제 노래할 때 고음을 안 뚫으니까 복식호흡을 해라. 그럼 내가 월급을 줄게. 그럼 이러고 너 돈 자기 돈 5년 동안 안 벌어도 되니까 연습만 해라. 지금은 연극 다시 연극도 하고 네, 영화도 들어가고. 엄마가 미나 씨는 이제 왜냐면 그 판을 다 알고 있는. 아 근데 사람들이 놀려. 예. 기획사 대표님이냐고 저한테. 저 엄마 같다뇨. 아 형도 제가 듣기에 약간 그런 느낌. 나는 그런 것도 부러운 거야. 부러운 거? 난 내가 다. 미나 씨 역할을 내가 다 하고 있어요. 아, 그게 입장이 다르니까.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가끔은 오빠를 만나서 내가 좀 케어를 받았으면 좀 이런 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. 나 처음에 두 분 되게 부러웠는데 지금 얼굴 보니까 되게 피곤해 보여.